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어느덧 훌쩍 새해의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1월이 지나가는 속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나갈 것 같죠? 자, 그런데요. 이 빠름빠름한 시간 속에 한국에도 최근에 굉장히 빠름빠름하게 다양한 위스키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든 위스키들을 다 경험해보면 좋겠지만 개개인마다 여러가지 제한적인 이유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컨텐츠 준비해봤거든요. 오늘의 컨텐츠 2023년 상반기 위치녀가 기대하고 있는 위스키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위스키 블라드녹입니다. 사실 블라드녹은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블라드녹의 존재를 모르고 못 드셔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더라도 어떤 한 이유 때문에 별로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바로 블라드녹 로우랜드 위스키잖아요. 저 믿고 거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바에서 직접 봤어요. 이제 로우랜드, 스코틀랜드 남부 지역이죠. 로우랜드 지역의 위스키 증류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신생 증류소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어서 많은 신생 증류소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로우랜드의 특정 위스키를 드셔보신 분들 중에 로우랜드 밍밍해요, 안 마실래요? 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로우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3중 증류 때문에 모든 위스키가 밍밍하게 나오거나 로우랜드의 특징은 밍밍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블라드녹 같은 경우에는 2중 증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중 증류 때문에 블라드녹이 과연 기대되는 위스키였을까요? 1871년 스코틀랜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블라드녹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증류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잠깐 멈춰있기도 했고요. 그 중간에 수많은 회사들에게 인수가 됐다 넘어갔다가 여러 소유자들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요 개인 소유예요. 2015년 호주의 사업가 데이비드 프라이어가 바로 이 블라드녹 증류소를 인수를 했고요. 처음에는요 유명 마스터 디스틸러인 이안 맥밀런과 함께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블렌디드 위스키들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싱글 몰트 위스키들은 존 맥켈란 마스터 디스틸러로도 유명하죠. 닉 세비지와 함께 만들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블라드녹에서 나오는 많은 라인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쉐리 라인업으로 나오는 이 두 제품, 쉐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블라드녹을 뽑은 이유는요, 좀 쉐리 위스키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좋아하셨었던 것들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쉐리 위스키들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뽑아본 위스키입니다. 14 올로로소 쉐리로, 19년이 PX 쉐리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올로로소 쉐리 생각보다 그렇게 색상이 짙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19년 PX 쉐리가 조금 더 젓갈색에 가까운 그런 진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향부터 맡아볼게요. 14년은 굉장히 그 과일과 이런 느낌이 있는데 몰트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과일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크림 과일 케이크 말고요. 예전에 제가 컨텐츠로 다뤘었던 크리스마스 케이크, 왜냐면 시나몬 이런 느낌들도 강해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향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쉐리 위스키입니다. 와, 고숙성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맛도 단맛인데 약간 넛맥? 이런 견과류에서 오는 그런 부드러운 고소함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진하게 부드럽게 들어오거든요. 맛이 너무나도 궁금한 그런 향이에요. 자, 14 테이스팅 먼저 해볼게요. 맛있다. 제가 최근에 위스키를 안 먹었더니 너무 맛있네. 14년 쉐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약간의 우아함? 그런 것들은 조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아하지는 않지만 이 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노징 아니면은 플레이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밸런스로 향과 마찬가지로 맛이 넘어오거든요. 딱 그 과일 케이크 같은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 재미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19년 PX 쉐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요 14년과 비슷한 뉘앙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훨씬 더 진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PX 쉐리의 당도 같은 밸런스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묵직하고 부드럽게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블라드녹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쉐리의 그 탄탄한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제품 모두 700ml 46.7도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가격은 14년이 20만원 초반, 그리고 19년이 30만원 초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 메카시입니다. 네, 메카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1, 2주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핫한 신상품입니다. 이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클리어 크랙 증류소는요,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가 아닌 싱글 몰트 위스키가 발전해오는 이 단계에 굉장히 높은 기준들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클리어 크랙 증류소 같은 경우는 1985년 스테판 메카시에 의해서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주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후드리버 디스틸러 회사에 의해 오레건주 후드리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후드리버 디스틸러는요, 제가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이 위스키 말고도 오드비, 과일주 이런 것들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진, 보드카 등등 여러 가지 증류들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뭔가를 하면 뭔가 한 가지를 맛있게 만들기 어려워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메카시 위스키를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위스키 애호가분들이 와 이건 진짜 스카치 위스키인 줄 알았어요, 이건 진짜 밸런스가 좋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병 모양이 굉장히 와인병 같이 생겼어요. 요 밑에 이렇게 좀 볼록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확실히 라벨 느낌은 좀 미국 위스키스럽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원래는 메카시 제품이 이 싱글몰트 3년으로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3년도 너무 맛있지만 이건 무조건 고숙성도 맛을 보고 싶다라는 그 바램으로 최근에 이 6년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750ml 50도이고요. 가격은 20만원 초반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누가 봐도 그냥 황금 골드빛이에요. 굉장히 호박색 같은 황금빛을 띠고 있고요. 오레곤주에서 나오는 나무 캐스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무조건 피트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트함 뒤로는 약간 좀 시트러스한 계열의 과일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막 엄청 당도 높은 과일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테이스팅도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드시면 아마 아일라 위스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짠내도 확실하게 약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일라 위스키들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해조류 느낌? 약간 저는 라가블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6년이긴 하지만 라가블린 8년과 16년 사이 어디에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세 번째 위스키, 람프루입니다. 람프루는 22년 연말쯤에 한국에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위스키인데요. 제가 연말에 마시기 좋은 와인 캐스크 숙성 위스키 편에서 이 람프루 아사바를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들어오자마자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 맛이 좋은 그런 위스키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지인이 인도 출장을 갔다가 람프루를 사들고 왔었거든요. 그때 마셔보고 정말 너무 맛있다, 한국에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라고 생각했었던 위스키여서 이렇게 바로 23년 기대되는 위스키로도 한번 준비를 해드려봤어요. 인도 위스키 하면 암룻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암룻이 워낙에 글로벌 마케팅을 빠르게 시작을 해서 좀 더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은 거고, 람프루 같은 경우도 이미 인도 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 있는 제품이고요. 뒤늦게 글로벌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람프루 증류소는 1943년부터 시작된 증류소인데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에 있는 위스키 증류소들은 인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람프루 증류소 같은 경우는 북쪽 히말라야 산기슭 자락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추운 그런 극과 극의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오히려 다른 위스키들보다 더 빠른 숙성감을 갖게 하는 그런 특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복잡 미묘한 풍부한 그런 풍미를 또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제품은 이 람프루, 더블 캐스크 그리고 아사바 이런 두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위스키들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맛을 맞춰가고 있는지 좀 비교 테이스팅 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더블 캐스크 아사바 둘 다 700ml 45도로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더블 캐스크가 10만원 초반대 그리고 아사바가 10만원 초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요, 아메리카노크 배럴에서 1차 숙성한 다음에 유러피안 캐스크에서도 추가 숙성이 된 제품이고요. 아사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부분이 마지막 피니쉬가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 캐스크에서 피니쉬가 된 제품이에요.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테이스팅 해볼게요. 정말 놀랍다, 놀라워 정말. 저는 솔직히 이 람프루 둘 다 예전에도 마셨을 때 라이트한 느낌이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사과 주스 향이 나요. 그냥 음료야 라고 추천을 드리면 뭐 과일 주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산뜻함이거든요. 아사바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일 주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과 주스보다는 살짝 좀 더 당도가 있거나 아니면 살짝의 고소한 몰티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맛이 굉장히 궁금한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못 드시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이거부터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과당도 이런 느낌밖에 안 나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사바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 살짝의 몰티함 때문에 뒤에 피니쉬에서 알코올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사탕 중에 자두맛 사탕 동그랗게 생긴 자두맛 사탕 있는데 편집자님 좀 찾아주세요. 그 자두맛 사탕을 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람프루 제품 자체가 굉장히 산뜻한 과일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올 한 해 새롭게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 위스키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물론 위스키를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수많은 위스키들도 있고요. 입문하신 지 오래되셨어도 이 위스키는 다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 수많은 위스키들이 있지만 또 다른 방향성과 새로움을 느끼고 싶으실 때 오늘의 영상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